자, 단어 파트 86쪽에 있는 퍼퀴즈. 뭐하고 뭐를 짝 지어놨으니까? 그랜도로랑 그랜선 했으니까? 그렇죠. 엠페러 짝 지어놓으면 되겠죠. 여성형 명사와 남성형 명사를 짝 지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액트리스가 있으면, 액터 이런 식으로 짝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남성형, 여성형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뭐 얼마 전거 넣어서 첫 번째 문장 메이슨. 오케이, 그러면 took an eraser out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오케이, okay. How did you find out today is my birthday?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는 뭐지? 뭐 이런 거왜 붙여놓은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Mason took out an eraser from the pencil case의 뜻은 메이슨이 지우개를 꺼냈다, 필통으로부터, 필통에서 지우개 꺼냈다고. 두 번째 문장은 너 어떻게 알아냈냐고 묻는 거죠. How did you find out? 그렇죠? 뭐를 알아냈는지 물어본 겁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건너 어떻게 알아냈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점 찍고 했으면 도대체 왜한 거예요? 그렇죠. Today is의 줄임말이죠. 그럼 이 문장에 생략된 말은 That today is my birthday. 는 것을 오늘이 내 생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야? How did you find out that today is my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 영영풀입니다. 일단 영영풀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The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오케이, the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뭐, 뭔 뜻입니까? 일단 to make 뭐한 놈이에요, 이거? 명형부 해주세요. The ability to, 예? 뭐라고요? 형용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뭡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능력. The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어떻게?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based on knowledge and experience 해서 to make good decisions 하기 위한 능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wisdom이라고 그러죠. wisdom이 뭐길래? 지혜, 현명함. 됐습니까? 지혜는 경험과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Valuable and should not be wasted or used badly. Valuable and should not be wasted or used badly. 오케이, used badly의 뜻은 나쁘게 이용되는 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should not be wasted의 뜻은 낭비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낭비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낭비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valuable의 뜻은? 그러면 얘는 뭐겠다? precious 또는 priceless. 그 다음에 valueless였어요? invaluable이었어요? 같은 말. invaluable. priceless. precious, invaluable, valuable 전부 다 소중한 이란 뜻의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invaluable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 priceless도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 precious, priceless. 오케이, 계속해서 대화 파트.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로 그래요. A가 뭐라 그랬더니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더니 heavily 그랬더니 What I mean Do you mean? 오케이, okay, 그래서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더니 얘가
아예 짐작도 못 하겠으면 B가 뭐라 그랬을까? 그렇죠. What do you mean by that? 또는 What do you mean, cats and dogs?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조금 추측이 되니까 cats and dogs의 뜻은 뭐다? heavily 하고 같은 말이다. 좋습니까? 오케이. 개고양이 비 내리는 중이야. Do you mean it's raining heavily? 심하게 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니? Yes, that's what I mean. 오케이. 여기서 what은 2번이고요. 그러면 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at's the thing that I mean. What I mean. That's the thing which I mean. 이겠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걸로 안에 알맞은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But actually. 됐습니까? 내가 언제 말한다? 언제 공주이기를? 현재 공주이기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여기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Learned the piano when I was young.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피아노를 배웠기를?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적에 라고 해서 When I was young을 화살표에 시간의 화살표에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릴 적에 But actually I didn't learn the piano and I am sorry about that. 됐습니까? I was sorry about that이야. I am sorry about that이야. I am sorry about that이죠. 언제 말한대? 그럼 언제 후회하는 거야? 언제 안 배웠어? 과거에 안 배운 걸 현재 후회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에 건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밑에 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파트인데 문법이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팝 퀴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러면 1번 골라서 읽으면 That girl whose hair is red is my cousin. 이고요. 2번.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승빈이가 오, 드디어. That girl is my cousin. 더하기 That girl 드디어 했더니 삐비비비비비비비비 와와와와와와와와와 That girl is my cousin 더하기 뭐? Her hair is red 얘를 끊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가고 쏙 빼내는 거죠. 쭉 가고 쏙 빼내는 거. 그래서 That girl is my cousin and her hair is red. 저 여자애는 내 사촌이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빨간색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두 문장 분리 진. It's Is bl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서운 눈초리 봐봐. 아,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는 뭐 내야? 응? 응? 지금 네 눈에 틀린 게 보이니까 빨리 고쳐. 내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6학년들한테 2층 대명사 하면서 이거 주의를 줍니다.
초등학교 6학년 뭐라고 주의를 주느냐? 이렇게 주의를 주죠. 그까짓 거뭐 있으나 없으나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뭐별 의미도 없지, 그치? 황승빈 씨, 중3 황승빈 씨. 곧 고1 황승빈 씨.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하고 대화 파트 갈게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법은 가정법 과거고요. 됐습니까? 후루룩 지나가겠죠. 됐습니까? 내가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언제 내가 그에게 사창 주겠다. 사상을 줄 텐데. 이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사탕을 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태적인 특징 원래 I랑 쓰는 건 was이지만 그것까지도 위반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법 자체도 현재 불가능한 문법을 쓰는 게 가정법 과거다. But in fact, I'm not you. I will not give him switch. 있습니까? Because I am not you, I will not give him switch. 뭐 이거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문법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비발처럼 현명한 자가 언제 있다면 현재 있다면 언제 좋을 텐데 현재 좋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요?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문법 예문들이 맨날 가정법 과거하면 맨날 시작을 어떻게 하더라? 맨날 시작을 if로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여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주절에다가 형광펜 칠하라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든지 이 가정법 부분이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접속사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사로 시작하면 그 부분이 끝났을 때 반드시 쉼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뒤로 간다. I would give him switch if I were you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보면 a man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랑 원래 같이 쓰는 be 동사는 과거형은 was죠. 근데 이 자리에 마찬가지 was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쓰임. 단순 조건절은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발생할 가능성. 오케이. 50%인 것을 보고 조건절이라 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런 거. 됐습니까? 비올 확률 50%인데 내일 비가 내린다면 뭐그 소풍은 취소될 거야. 이런 표현. 취소하다가 뭐였더라? 캔슬이죠. 그래서 더 피크닉 주절 먼저 표현합니다. 자, would be cancelled야? will be cancelled야? will be cancelled. 만약 비가 내린다면 내일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엔 왜그 눈빛을 안 쏩니까? 맞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쵸? 맞죠? The picnic will be cancelled if it will rain tomorrow. 만약 내일 비가 언제 내린다면 미래에 내린다면 피크닉이 어떻게 소풍이 못될 것이다. 언제 취소될 것이다. 미래에 취소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쵸? 네, 승빈이 너이 라면 먹고 죽어라. 이 라면 먹으면 사람이 살수 있겠어? 이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라면을 먹으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면 이 라면 먹으면 사람 죽죠. 너무 그건 심했고. 됐습니까? 제대로 안 배운 거죠. 발음이 고쳐달라니까, 그래서. 만약 라면에 왜 will을 넣습니까? 됐습니까? The picnic will be cancelled if it rains tomorrow. 이거는
무슨 문이라고 하면서 배웠고 이과의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문이야? 조건문이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비가 내린다면 폭풍은 취소될 것이다 얘기하는 이걸 보고는 조건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문 문법하고 가정법 문법을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근데 왜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냐? 둘 다 if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표현하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법은 미래에 표현하더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과 반대되거나 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몇 퍼센트? 0%일 때 그래서 형태가 If it is fine, we will go hiking. 날씨가 어떻다면? 좋다면 우리는 하이킹 갈 것이다.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게 조건이라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하이킹 갈 거란 말이야. 텐데 우리는 하이킹 갈 텐데죠 이거? 아니라 했어.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조건절이었습니다. 근데 if it were fine 언제 날씨가 좋다면 현재 또는 미래 날씨가 좋다며 근데 현재 비가 막 내리고 있어 아니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0%래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if it were fine 이라는 표현이라고요. We would go hiking 우리는 언제 하이킹 갈 텐데 현재 또는 미래 하이킹을 갈 텐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0%이기 때문에 이 표정이 어떻겠다? 안 좋겠죠. 됐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If it were fine, we would go hiking... 우리는 하이킹 갈 것이다. 에요. 갈 텐데... 이에요. 근데 못 간다. Because it is not fine, we will not go hiking 이란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인 아니죠? 호모 사피엔스 맞죠? 네안데르탈인입니까 혹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1대1로 붙으면 힘이 더 세서 당연히 이긴다 그랬죠? 예, 근데 걔들은 만약 이렇게 쟤들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쟤들이 그게 아니고 뭐 산 위에서 갑자기 돌을 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된다고 걔들은.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그게 된다고요. 가정법 과거가 된다고요. 조건문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니까 가정법이라는 문법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형태와 의미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if I were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만약 내가 지금 너라면 if I were in your shoes, if I were in your place 만약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얘는 뭐 would 동사원형 또는 could 동사원형 또는 might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 can 안 되고 will 안 되고 may 안 되고 shall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예, 쓰이며 if절에 be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he, she, it 같은 경우에는 요즘 was를 쓰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were를 고집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과거형 동사가 쓰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정법 할 때 계속 언제라면 이란 얘기를 계속했어. 가정법 과거할 때 계속해서 현재 또는 미래 뭐뭐라면 이라고 해야 되겠죠. 텐데 점점점 현재 시제로 또는 미래 시제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19살이면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현재 19살이라면 나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I could watch the movie but
I'm not 19, so to watch the movie. 됐습니까? 19금 영화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어가 뭔데? 구어가 뭔데? 구어에서는 word 대신 word를 쓰기도 한다고 돼 있는데 구어가 뭔데? 오케이. 대화체. 입구자에 말어자 써서 대화체에서는 word 대신에 word를 쓰기도 한다. 그럼 구어에 반대되는 건 뭘까? 구어에 반대되는 건 문어겠죠. 예, 문어. 글로 쓴 서체. 됐습니까? 또 뭐야 대머리 아저씨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대화체를 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이나 손으로 쓰는 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체를 보고는 문어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많이 들을 거예요. 구어체, 문어체 이러면서. 됐습니까? 여기 were 대신 was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I를 제외하고입니다. If he were가 원칙인데 if he was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구어체에서도 주어가 if에 있는 if 속에 들어 있는 주어가 I일 때는 was를 쓰지 않습니다. If I were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f she had enough money, she would buy the ring. 그녀가 언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언제 그 반지를 살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 반지를 살 텐데 but actually because she 저기서 한수 가르쳐주고 있다. she 계속 하고 있어. she 지가 혼자 한대. because she as she since she 원트? 뭐 그래? Because she want. 아, 시. Because she. 계속 뭐 나 오줌 누이려고? 선생님 시. 아이고 중1인 줄. Because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she will not or cannot buy the 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라면 언제텐데 과거에 뭐뭐라면 과거에 뭐뭐텐데 됐습니까?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고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쓰겠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었고요. Because she doesn't have, if she had enough money, she could buy the, would buy the ring, because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she can't buy the ring. 이게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직설법, 현재인데 가정법 과거에 not이 없었으면 not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not이 있었으면 not을 빼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가 된다. 마찬가지 난 있으면 나 빼고 난 있으면 난 놓고 난 있으면 난 빼고 참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암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때 전두환이 광주에서 사람들 그렇게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만약 이번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만약 그때 사람들이 질서를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if there had been 뭐 아까 if there had been if there hadn't been 하지 뭐 if there hadn't been so many people if there hadn't been so many people in Itaewon the tragic accident wouldn't have
happened 하겠지. tragic accident가 뭐예요? tragic accident가 뭘까요? 응용 표현 나온 거예요. 그 tragic accident죠. 그렇죠? tragic이 뭘 것 같아요? 앞사다. 뭐 가능하지 뭐. If there hadn't been so many people in so narrow alley, 그렇게 좁은 alley에 골목길에, if there hadn't been so many people,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또는 뭐, if there had been some police officers, if there had been some police officers, the tragic accident wouldn't have happened. tragic은 그래서 비극적인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한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몰라. 여러분들이 한 4, 5년 뒤였으면 거기 갈 수도 있었겠죠. 아, 그렇다. 이불 밖은 위험하죠? 참 바람직한. 혹시 또 여러분들도 또 놀러 간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하고 있었어야죠.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은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 없이 그냥 살면 되지. If we had caught the bus, 우리가 언제 그 버스를 탔다면, 과거에 탔었다면, we would have arrived in time. 우리가 언제 텐데?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했었을 텐데, but actually because we didn't catch the bus, we didn't arrive in time. 또는 couldn't arrive in time 하시든지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도착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If you had studied harder, you could have passed the exam. 그쵸, 이거 이제. 중3이나 고3한테 많이 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만약 네가 언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you could have passed, 네가 언제 시험을 통과할 텐데, 과거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but actually, as because since you study harder, you couldn't pass the exam, didn't pass the exam. 아,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뭐 배웠습니까? 뭐 복합 과정법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과거에 라면 지금 텐데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지금 통과할 텐데는 뭐지? If you had studied harder, you could pass the exam. 이렇게 하면 혼합 과정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팝 퀴즈 뭐 바로 해볼까요? 오케이. 1번 준비됐나요? 오케이. 완성시켜서 읽으면 그렇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것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f left earlier,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If we had left earlier. 오케이, 그럼 이제 해석해보고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would you do? 네가 언제 뭐 하겠니? 지금.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뭘 하겠니? If you were me, 만약 네가 언제 나라면? 네가 지금 나라면 너는 현재 또는 미래에 뭘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얘는 뭐 직설법으로 바꾸기가 의문문이라 좀 어색하고요. 됐습니까? 뭐 굳이 문법만 따져가지고 한다면 What won't you do? What will not you do? As you are not me. 네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안 할 것이니 뭐 이쯤 될 건데 뭐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We didn't leave earlier. We missed the train. 구경하십니까? 우리가 일찍 떠나지 않았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차를 놓쳤다. 됐습니까? 과거에 더 일찍 떠났으면 과거에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점점점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파트 만나봅시다. 짠. 짠. 053인데 받을까 말까. 여보세요? 김천시에서 오늘 캠핑장 가는 길에 로드킬 당한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서비스 잘 받으셨나요? 민원 서비스? 이러면서 전화 오네. 네, 김천에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행정구역상은 김천이요. 아, 그래요? 왜 오다 가다 봤냐? 아니요. 보지 마. 보지 마. 오, 캠핑 다니냐? 그러면 그 당일로 고기 구워 먹으러 와. 저희가 공짜 아니야? 어, 공짜 안 해줄게. 고양이가 아직도 있어, 주리굴이 있는데. 걔들 없애기는 좀 미안하잖아. 옛날 주인이 막 그냥 그 잔반통 있지. 그거를 그냥 옛날 주인이 그냥 밖에다 그냥 놔뒀거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다 대여섯 마리 모여가지고 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고양이들이 모여들겠어. 근데 너무 많으니까 막 애들이 자꾸 사람들이 있는데 기어들어가고 막 밤에 막 뒤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쫓아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매몰차게 쫓아내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은 잔반통을 철저하게 관리해갖고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많이 줄긴 줄었어. 어디 딴 데 먹을 거 구하러 갔겠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뭘 배웠는지 잠깐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파트에서는 이해 확인하기가 What do you mean by that? Do you mean that? 블라블라. 너 이 얘기하는 거 맞니? 이해 확인하기라기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리는 제목이다 라고 했냐면은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기. 됐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되묻는 표현.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때나 1학년 때 이거 비슷한 거 뭐 배웠냐? I'm sorry? 이거 배웠어. Excuse me? 도 배웠고요. 뭐라고요? 근데 이제 I'm sorry나 excuse me는 이제 어떤 다른 외부의 소음 때문에 못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말해달라는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됐습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명확하게 들었어. 근데도 이해 못했을 때 쓰는 게 너 혹시 이 말 하는 거 맞냐? 풀이 해보니까 이런 건 것 같은데 It's raining cats and dogs. Don't dog ear my dog이다. My book이다. 내 책 귀퉁이 접지 마. 나 책 소중하게 다룬단 말이야. Don't dog ear my book. 이랬을 때 Do you mean that I shouldn't fold the page, a page of your book? 뭐 이런 식으로 접으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 소원 표현하기는 I wish 가정법 과거라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것들이 이 대화 파트에 나오겠네요. 먼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잠깐만요. 탭 복제 되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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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복제 되었어. 탭 복제. 왜 이거 또 드세 달라졌어? 이씨 고정 새 탭에서 뭐 새로 고침. 아 진짜. 알았어. 컨트롤 C. 너 일로 와. 컨트롤 V.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컨닝 하고요. 니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아!
뭐야? 여기 되겠다. 에? 아우 짜증나. 아 진짜. 디리리리리리리리리. 한 명은 구경하고 한 명은 열심히 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자, listen and speak 1에서 이해 확 뭐 네 얘기하는 거 맞냐 확인하는 대화입니다. 걸과 보이에 대화입니다. 걸이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You look tired this morning. 와, 이 정도는 이제 막 중1 때 막 벌벌벌 기었는데 이제 막 술술하네. 그때 보이가 very early to study for the exam. 그랬더니 거리 good for you.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어?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빈칸에 놨고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됐습니까? 뭐 이거를 박명수 버전으로 하면 The early worm is eaten by the bird.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박명수 버전으로 이걸 바꾸면 The early worm is eaten by the early bird. 하면 되겠죠. 어? 박명수 버전으로 하면 The early worm is eaten by the early. 아, 딱 오래도 걸린다. bird. 가 되겠죠. 티끌무아. 이 박명수 버전이고 원래 버전 티끌무아 태산이죠. 됐습니까? 아 이거 박명수 이제 옛날 사람들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은 어떤 속담이죠.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됐습니까? 박명수 버전으로 받아쳤네요.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래요?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그랬더니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러니까 Exactly what I mean. You look tired this morning. I got up early. 자, 그래서 뭐 룩 뒤에 무슨 시 있다는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다, 무슨 시제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는 표현 Good for you 말고도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idiom 영어 속담이죠. 그랬더니 얘는 알아들어요. 그게 뭔 소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은 사람이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좀 이따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D로 시작하는 그 단어 쓰면 되겠죠. 예, D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은 D로 시작하는 그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똥개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는 L로 시작하는 단어죠. 제가 생각한 거 같았어. 네. No,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됐습니까? 왜 quickly를 써야 되는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mean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뭐 생략된 말 당연히 알 거고요. 됐습니까? 이과의 주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예 추측도 못하겠다면 대화가 좀 더 길어지겠죠. 여기에 아예 뭔 소리 전혀 못 알아들겠습니다. 얘가 뭐라 그랬더니 얘가 또 남자애가 그걸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exactly what I mean은 what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너 오늘 아침에 피곤해 보인다 그랬더니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매우 일찍 일어났죠. 그쵸? 일찍 일어난 의도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Why did you get up very earl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제목법이기 때문에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 있는 to 부정사죠.
in order to study for the exam.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good for you. 잘했어. 뭐 이외에도 good job. 그렇죠.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 됐습니까? excellent. good. 됐습니까? 이런 것들 great. 뭐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은 그렇죠. people should be diligent 이 말이죠. should not be lazy 됐습니까? 그래서 diligence, importance of diligence를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그쵸? 속담이죠. 그쵸? 성실함이 뭐라고요? diligence. 그래, diligence 됐습니까? 부지런한 diligent 됐습니까? 다른이 뭐였더라? to 명사형은 difference 됐습니까? different, difference, diligence, diligent. Okay, now the animal gets tired. 얘가 어찌 피곤해진다? 빠르게 피곤해진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사 형태를 써야지 quick과 같은 형용사 형태 쓰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난 시간 제가 빨리 피곤해져. Do you mean that이죠 뭐? Do you mean that?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맞니? 됐습니까? mean의 의미가 의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 하다 라는 뜻도 된다 했어. 그거를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의도하다. 너는 이런 말 하고 싶은 의도가 맞니? 라는 표현할 때 Do you mean that? 블라블라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you 여기 이 자리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Do you mean you like to get up early? 하면 이 부분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너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 니가 아닌 거죠. Don't like 해야 되겠죠. You like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 니가 Do you mean that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The thing which 또는 that이죠. 그래서 what은 2번이다. 관계대명사 what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던 말이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완 나왔고요.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뭐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내용 파악. 예, 피곤해 보이는 애는 누구? Boy. 거기다 대고 이제 여자애가 먼저 말을 겁니다. You look tired this morning. 오늘 아침 피곤해 보이네. 라고 현재 시제로 현재 피곤해 보이니까 현재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오늘 아침 지나간 과거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To study for the exam.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boy는 절대 누구는 아니다. 이 boy 절대로 얘는 아니죠. 승빈이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가라벌리 가끔씩 하잖아. To study for the exam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죠 얘 승빈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인이가 막 칭찬하죠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early bird 지인이 그렇게 재수없게 얘기 안 하나요? 뭐하러 그랬어? 평소 실력으로 시험 치면 되지 The early bird 그렇게 재수없게 얘기 안 하죠 That's the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속담을 비틉니다. 아이고 일찍 일어나봤자 빨리 피곤해지고 그렇죠? 12시도 안 돼서 자야 되지. 그게 뭐가 좋아? 그렇지? 됐습니까? 엄마 몰래 넷플릭스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됐습니까? 오. 요새 낙이죠 그렇죠? 아 수상한데 뭐 또 밤 뭐 몇 시 넘어가면 뭐 휴대폰 내야 되고 이랬습니까? 그런 거 이제 없다. 자율적으로 또 관리가 되니까 잼민이도 아니고 있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Do you mean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나왔고요. 그게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야. 됐습니까? 뭐 그게 어려운 부분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나 봅시다. 먼저 말을 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여자애죠. 네가 언제 피곤해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현재는 시간이 오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tired this morning 이라고 여자애가 먼저 얘기했더니 내가 과거 시제에 뭐 했습니까? 일찍 일어났죠. 일찍 일어난 의도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I
got up very early to study for the exam. 됐습니까? 그랬더니 칭찬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 속담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Good for you,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 속담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고 그걸 바로 박명수 버전으로 받아치죠. 됐습니까? 그래서 No, the early bird tired very quickly. Gets tired quickly.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명수 버전을 나, 여자애가 바로는 못 알아듣고 혹시 이런 뜻인가? 이과의 주요 표현 너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맞니? 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 Do you mean that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아, 그게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걸과 보이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걸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Sing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뭐 옛날에 니들 문장초 아니구나, 니들 둘 다. 문장초에서 이런 대회 했는데. 도성초는 안 했나요? 아, 참, 워너초입니까? 미안, 미안. 저 학교 이름 몰라. 워너초는 안 했나요? 기억이 없다. 아, 말하기 대회 했다. 어제 전혀 관심이 없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 숨어 있었죠. 나가라 그럴까봐.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의 답 반응이 와우,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러고 있죠. Break a leg.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그랬더니 No,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중3이니까 이런 데는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는지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면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at 붙였은 거. 이건 뭐 알 거고요.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Contest 대신 쓸 수 있는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말 만난 적 있죠? 그쵸. 동사형도 만났고요. 얘랑 똑같은 명사형도 만나봤습니다. C로 시작하는 거 맞잖아. 네, 같은 뜻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와우, break a leg, 다리나 부러뜨려라.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됐습니까? One of the book인지 books인지 뭐 money인지 뭐 이런 걸 안 해도 되겠죠. 아이, 미안합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거 없는데 왜 틀린지 모르냐 말이야. 됐습니까? One of my leg?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사람 다리 몇 개니까? 두 개니까 One of my legs 라고 할 수 있겠죠. No,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뭐 일단 얘는 왜 이 꼬라지가 됐는지, 혹시 다른 꼬라지 가능한 건 없는지, 뭐 얘는 또 둘 중 뭔지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둘 중 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면 마찬가지도 뭐 모두 되냐 이런 것도 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you do well. I wish가 왜 안 되는지. 뭐 돼? 뭐 굳이 안 된다고까지는 그런데 뭐 되긴 되는데 I wish 쓰는 거하고 I hope 쓰는 거하고 좀 느낌은 좀 달라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생략된 것도 보이죠? 그쵸? 준비 발견했지? 생략된 거. 어?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I have to sing.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 must sing이죠. 나 노래해야만. 아, 니드 나 갑자기 할 필요 없어지나 봐. Don't have to sing. Need to? 어, 그래. Need to sing. Should는 조금 느낌이 다르고요. 아우, 발끈한다 그렇죠. 와.
그 지인이 막 살짝 삐끗했더니. 그죠? 지인이 막 발목 살짝 삐끗했는데, 그쵸? 바로 막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I must sing이나 I need to sing. 의무사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해야만 한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at 붙여서 학교의 영어 팝송 노래 경연 대회에서 노래해야만 돼. contest 같은 말은 뭐다? competition이죠. 팝송 competition 경연 대회라는 뜻으로 competition. 줄여서 꼼빼라고도 합니다. 꼼빼. 됐습니까? 뭐 건축하는 애들 나 이번에 꼼빼 나가야 되는데 뭐 여기 작품 전에 출품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동사형은 뭐였더라? 컴페티션에 컴피트였죠. 경쟁하다. 됐습니까? Well, break your leg. What do you mean? Then I have to. 얘는 이제 아예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break your leg의 뜻을. 그래서 너 내가 내 다리 들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No,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그래서 일단 meaning은 둘 중 뭔지 물어보면 되겠네. meaning은 둘 중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선생님은 배운 순서대로 얘기를 하죠. 1번이면 그걸 문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뭐라고 부르네? 현재 분사다? 그럼 현재 분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구나. 그쵸?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그것은 뭐다? 표현이다.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 내가 네가 잘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다 표현이야. 의미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mean은 다른 형태 안 되죠. 됐습니까? meaning 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얘가 그거니까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그것은 표현이다. 어떤 which is meaning 의미하는 표현이다. I hope 그 다음에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봐. I hope that you do well. 네가 잘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을 의미하다 표현이 아니고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 얘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배웠더라?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면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표현이 mean을 하는, expression이 mean을 하는 거야, mean을 당하는 거야, 표현이 의미하는 거야, 의미 당하는 거야 하는 능동 관계죠. 그래서 분사가 명사 수식할 때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면 현재 분사, 수동의 관계면 PP형, ment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ment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는 불가능한 걸 보통 바랄 때 쓰죠. 됐습니까? 네가 잘하기를 희망한다. 뭐 얘 대신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으니까 do 대신에 뭘 써도 될까? I hope you bow well. 그렇죠. sing well이죠. 됐습니까? I hope you sing well. 난 네가 노래를 잘 부르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까지 다 읽었어. 그러면 break a leg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good luck이죠. 됐습니까? 와우, good luck. 행운을 빈다라는 뜻이죠. 또는 I cross my fingers for you라는 표현도 있죠. I cross my fingers for you.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gesture라 그러죠. gesture 뭐 뭐야 콩글리시로는 바디 랭귀지라 그러죠. 바디랭귀지는 우리끼리 쓰는 영어고요. 제스처죠. 제스처. 이게 뭐에 I wish you good luck의 표현이다. 예. 욕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행운을 빈다라는 손 제스처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욕 같은데요. 네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됐습니까? 행운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I cross my fingers for you. 또는 뭐 my fingers crossed for you를 쓰기도 합니다. 굴럭이라 또는
My fingers. 아, cross my fingers 쓰지 뭐. 가장 많이 쓰. Cross my fingers for you. 이것도 I wish you good luck이다. 그러니까 break a leg. I cross my fingers for you. Good luck. 자, 그렇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 표현 됐습니까? 이걸 사용해서 that is 뭐 its meaning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Its meaning that I hope you do well. 어,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네. Its meaning that I hope you good luck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뭐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자, 뭐 일단 스쿨스 잉글리시 팝송 컨테스트 컴페티션 나가는 애는 누구야? 거리죠. 그래, 난 노래 불러야만 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저 진짜 F 붙여서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English pop song contest 좀 긴 덩어리죠. 와, wow, break a leg, 다리나 부러져라.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다리 두 개 있는데 한 개를 부러뜨려야 된다는 뜻이니? No, it's an expression 의미하는 표현이다. It's an expression meaning 해놓고 완벽한 문장. I hope you do well. 됐죠? 오케이, 만나봅시다. 거리 먼저 얘기하나? 보이가 먼저 얘기하나? 거리 내가 노래해야만 한대죠. 어디에서. 그래서 뭐야?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가? 그래서 I to sing at the C pop song contest competition 됐습니까? 그랬더니 와우 행운을 빈다. 다리다 부러져라. Break a leg. I cross my fingers for you. Good luck. 그랬더니 what?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내 다리 둘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만 한다. 라는 것을 what? Do you mean that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됐습니까? Do you mean that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것은 표현이다.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 의미하는 내가 희망한다. 네가 잘하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No,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됐습니까? It'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지금까지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 봤으면 이번에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표현들이 나오겠습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먼저 보이가 얘기를 시작하네요. 이번엔 그래서 남자애가 와우 you really dance well. 와, 너 진짜 춤 잘 춘다. 그랬더니 걸이 thanks I love dancing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해야 되겠죠. is good at dancing 뭐 여러분들이 1학년이면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냐 잘하는 거 표현하기 뭐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했죠. 오랜만에 또 해보지 뭐. 됐습니까?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잘 춰. 그랬더니 보이가 Really? Your parents dance well too? 그랬더니 They are also good singers. 춤만 잘 추는 줄 알아? 노래까지 잘해. 또 잘하는 거 표현했네? 그쵸? 맞잖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at a amazing family! What an amazing family에서 what a family 정도로 했습니다. What an amazing family 할걸 What a family 했고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합니다. I could dance like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really dance well. 아이고 잘하는 거 표현했네. 됐습니까? I love to dance. 돼 안 돼? 뭐 됐습니까?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뭐 요 정도 봐주면 되죠. 됐습니까?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뭐 이 녀석은 잘 알죠? 됐습니까?
얘를 나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춤을 잘 춘다로 바꾸면 뭐 얘도 좀 바뀔 거고 얘도 좀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나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춤을 잘 춘다면 얘도 좀 바뀌고 얘도 따라 바뀌겠죠.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잘하는 것도 표현했죠? Okay. They are also good singer. They가 뭐 대신 왔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고, 이것도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Okay. What a family. What an amazing family. What a fantastic family.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Okay. 여기에 뭐 생략됐는지 알죠? 이게 무슨 문이잖아, 그쵸? 무슨 문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I wish that I could dance like you. 오케이, 뭐, 유치한 질문하면, 이 자리에, 뭐야, 저리 가. 뭐, 왜 이딴 게 오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I wish I can dance like you. 하면 왜안 되는지.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잘하고 싶어 하는 표현이죠, 이건?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춤 솜씨를 평가했을 때 잘할 가능성. 좀. 왜요?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엄청난 몸치다라는 거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을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you are really. You are a really good dancer. 됐습니까? You can dance very well. You dance very well.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 진짜 춤잘 춘다. 그 다음에 I love dancing. 자, 여기서 얘를 all of my family are good at dancing 되겠죠. All members in my family are. 그래서 에브리는 뭐 취급해야 된다? 아주 취급해야 되겠죠. Everyone is good at dancing. Everyone in my family dance very well. 해도 되겠죠? Dance is very well. 해도 되겠죠. 방금 다수 취급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very well. 됐습니까? Everyone in my family is a good dancer. Everyone in my family is a good dancer. 됐습니까?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very well. Your parents dance well too. Your parents are good dancers too. 됐습니까? 너의 부모님도 춤잘 추시니? 됐습니까? 이게 구어체니까 물음표가 허용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문어체에서는 이 물음표 허용 안 되는 어순이죠. 만약에 문어체라면 뭐라고 했겠다? Really, do your parents dance well too?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구어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Your parents dance well too? Yes, they are also good dancers. Yes, they dance very well. 이 말이죠. 그러니까 they are good at. They are also good at. They are also good at. They are also good at singing. 미안, 내가 dancing으로 아까 착각했습니다. 됐습니까? They are also good singers. They can sing very well too. 됐습니까? What a family.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What a family you are겠죠. 너희들 정말 대단한 가족이구나 이 말이죠. What a family you are. 너희들 정말 you are an amazing family 이 말이죠. 됐습니까? 또는 뭐 you have 이런 거. What a family you have. I wish that I could dance like you. I'm sorry that can't dance like you. 됐습니까? 나는 너처럼, 너희들처럼 춤을 못 춰서 유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춤잘 추는 애는 누구야? 보이야? 걸이야? 걸이죠. 그래서남자애가 Wow, you really dance well. 진짜춤잘추는구나그랬더니칭찬해줬죠칭찬에대해서고마워하고있습니다고맙고그다음에춤추는거좋아하고요그다음에나만좋아하는게아니고우리가족다좋아하고잘하기도합니다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춤추는것을잘한다 Be good at. 정말이냐너희부모님들까지도춤을잘추시냐 Your parents dance well too? Yes, they are also 가왜붙었냐노래까지도잘한다고하니까또한역시란뜻에 also 를넣으면딱좋죠 also 는뭐할때쓴다 okay, 만약에여기 also 를꺼내고 also 를지우고여기다가접속부사를넣으려면뭐 B 로시작하는것도있고그쵸 A 로시작하는것도있고뭐 I 로시작하는것도있고그쵸지금뭔가추가하는거아니에요그쵸그러니까뭐 additionally they are good singers 그다음에또 in addition they are good singers 그다음에 besides they are also They are good singers. 이제뭐 besides 나왔으니까 M 으로시작하는것까지가면되겠네뭐 Moreover, they are good singers.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첨언하는거죠 Moreover, they are good singers. Besides, they are good singers. Additionally, they are good singers. In addition, they are good singers. 됐습니까뭐다써드릴까요아예됐습니다달라는자게다가 My parents are good singers. 비싸 they are good singers. Moreover, they are good singers. In addition, they are good singers. Additionally, they are good singers. 'What a family you are! What a family you have! I wish that I could dance like you, but I regret that I can't dance like you.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대화 파트 두 번째 중요하게 다뤘던 거 바람 표현하기 이루어질 가능성 언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1%지? 현재야? 과거야? 현재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네요. 맞나?봅시다먼저말하는애는남자애였더라여자애였더라남자애가칭찬하는거죠됐습니까그래서 Wow, you dance well. You really dance well. 칭찬했죠고마워해야되겠죠됐습니까나는춤추는거좋아한다그럽니다고마워하고나서나춤추는거좋아하고그다음에나만잘추는게아니고나의가족도춤추는것을잘한다이표현나오네요잘하는거표현하기중에서그래서일단 Thanks, I love dancing.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Everyone in my family 는단수취급하셔야되고요 is good at, be good at dancing. 됐습니까그랬더니그러면가족들모두다춤을잘춘다했으니까너의부모님들도역시또한역시춤잘추시니나올차례죠됐습니까그래서일단 Really, your parents dance well too? 됐습니까그랬더니맞고요당연히맞고그래서받고더블로가는거죠됐습니까덧붙이죠 also 넣어서훌륭한가수이기도하다라는말이나올차례입니다그래서 Yes, they are also good singers. My parents are also good singers. 됐습니까그러니까엄마아빠가노래도잘하고춤까지잘한다그러니까깜짝놀라죠그렇죠그런다음에자신의바람을표현하는데나는안될것같아난글렀어근데그러고싶어가나올차례입니다그래서 What a family, I wish you.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그러니까
너처럼 춤잘 추기를 언제잘 추기를현재잘추기를언제바란다현재바란대그렇게될가능성은 0% 같다나는완전몸치다라는표현이었습니다됐습니까오케이그다음에계속해서남자가혼자쭉얘기하고치우네요빈칸채워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남자애가인사를하고나서쭉얘기하는데요시작 Hello everyone. Time flies. I can't believe it's time to say goodbye. 잠깐만요 time flies. Time is like an arrow. 이말이죠 time is like an arrow. arrow 가뭔데됐습니까 time flies. I can't believe it's time to say goodbye. 계속하면되겠죠 okay. 그래서일단감사하네요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Okay, 계속해서이어갑니다.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but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It's time to start.Begin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됐습니까그다음에이번엔가망성이있는걸바라네요그래서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됐습니까그래서글의종류는 okay, S 로시작하는영어로글의종류를얘기해주세요그렇죠스피치죠됐습니까 okay, 그리고이건무슨세레모니할때죠무슨세레모니할때예요그레듀에이션세레모니용스피치죠됐습니까 okay. 졸업생대표겠어요재학생대표겠어요졸업생대표겠죠몇학년이겠어요3학년이겠죠됐습니까 okay. 그래서 Hello everyone. Time flies. 막시간이막날아다니는거죠그렇죠 okay. 그래서비유적표현이죠비유라기보다은유적표현이죠 Time flies like a bird. 이렇게하면직유가되는거고요그렇죠 Time flies like a bird. 이렇게하면직유가되고요그냥 Time flies 하면은유적표현이죠됐습니까I can't believe it's time to say goodbye. 뭐 it에 대한얘기하겠고요그렇죠생략된말할거고요 To say goodbye. 명형부해보겠고요그다음에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여기 to 명형부해보면되겠죠 Okay.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나의선생님들과친구들덕분에 I was really happy here. 나는여기에서정말로행복했었다됐습니까회고하고있죠됐습니까그다음에이루어질수없는걸바라고있죠그러니까여기에 can 있으면틀린거바로잡아낼수있겠죠 I wish I could return to my first year 이말이죠그쵸 I wish I could return to my first year first year 그럼몇학년되는거지그러면1학년학생을영어로뭐라고그러더라 freshman 이라고죠 freshman freshman 선생님저는 man 아닌데요그래도 freshman okay, live 는왜이렇게생겼을까 these years over again 다시한번더 but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to 에대한얘기하겠고요됐습니까 to 에대한얘기하겠고요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I hope 이번엔 I could 하면왜안되는지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됐습니까여기에는 I hope 고저위에는 I wish 였죠 I wish I could. I hope I can. 됐습니까이루어질가능성이있는거냐없는거냐에따라서조금다른표현둘다바람과희망사항을얘기하는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참 시간 참 어떻군요. 빠르군요. 이런 표현이죠. 됐습니까? Hey, I can't believe that 생략됐고요. I can't believe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목적어 저를 이끌고 있는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고요. It은 뭐 하는 녀석이니까. 1, 2, 3, 4, 5. 아, 5까지 안 배웠구나. 1, 2, 3, 4 중에서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죠. 이것도 가주어라 그러시죠. 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작별 인사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시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가주어 진주어가 아닙니다. 생긴 건 가주어 진주어랑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얘는 비인칭 주어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 제곱법이죠. 작별 인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다를 붙였으니까 나는 작별 인사할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It's unbelievable.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작별 인사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Time flies군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는 전치사의 to죠. 그쵸? 맞습니까? 네. 영어 팝송을 부른 덕분에는 뭘까? 영어 팝송을 부르는 연습을 한 덕분에 나는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Thanks to singing pop songs 해야 되겠죠. Thanks to singing pop songs. Thanks to 할 때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thanks to s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Johnny to 할 때 to도 전치사의 to죠. 그러니까 뒤에 high school 안만 길어봤자 그 다음에 my teachers an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m이겠죠. Thanks to them. 그들 덕분에. 전시사의 to 뒤에는 it이나 them, him, her, you 이런 것들이 와야죠. Thanks to you. Thanks to them. 전시사의 to와 to 부정사의 to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됐습니까? 나의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I was really happy in this school 이겠죠. 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3년 다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다 불가능한 거 두 가지를 end로 바라고 있고요. 얘가 leave의 형태인 이유는 생략이라는 문법이고 여기 뭐가 생략됐어? end하고 leave 사이에는 I could가 생겼죠. I wish I could go back and I could leave. 됐습니까? 그래서 leave 할 수도 없고 go back 할 수도 없는데 I wish를 사용해서 I wish I could go back and I wish I could leave. 나는 되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여기에 these years는 학교에서 보낸 years겠죠. 됐습니까? 여기 또 3로 보이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됐습니까? 학교에서 지냈던 시간을 these years로 표현했습니다. over again 뜻은 모두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중학교 3년 할래? 다시 한 번 더 군대 갔다 올래? 됐습니까? 네, 뻥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1학년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지냈던 이 3년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거 이제 3년 더 하러 가죠.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아, 뭐 아야. 어차피 할 거. 됐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피해라. 에비터블이야? 인에비터블이야? Evitable이야, inevitable.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건 Evitable이야, inevitable이야. Inevitable이겠죠. Inevitable의 뜻은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Inevitable 한 거. 됐습니까? Okay, I wish I could return to my first year and I wish I could leave these years over again. But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군생활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됐습니까? I wish 사용해서.
But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It's 뭐 하는 녀석이야? 여기에 이 비인칭이고 또 형용사형 급이죠.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고등학교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타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It's time to start. 시작할 때가 됐어. New journey. 새로운 여정을 어디로 간 어디를 향한 여정? 고등학교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스타트하기 위한 때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표정이 어때? 그렇죠? 표정이 이런 표정이죠 지금 얘가. 됐습니까? New journey to high school. 그렇죠?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대되고 또 어떤 선생님들 새롭게 만나게 될까? 어떤 새로운 거를 또 배우게 될까? New journey죠. 됐습니까? 기대되죠 여러분들도? 어차피 봤던 눈도 또 보나? 아닐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I hope that I can see you again. 뭐 무슨 내용이길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그렇죠 만나기를 희망한다죠. 됐습니까? 뭐 뭐야 뭐 보면 뭐 밴드 같은 거에서 뭐 도성중학교 2023년 졸업생 모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아닙니까? 2022년도 모임에 또 괜히 또 들어가지 마세요. 됐습니까? 2023년도 졸업생 모임이야. 됐습니까? 가끔씩 보면 옛날에 저 뭐야 그 밴드 처음 생겼을 때 밴드가 뭐 사람들한테 뜨기 시작하려고 뭐로 이제 홍보했냐면 자동으로 내가 초등학교 검색해 초등학교 검색해갖고 몇 년 졸업생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아 당신이 뭐 어느 초등학교 몇 년도에 졸업했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딱 모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데 가갖고 막 검색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 근데 가끔씩 보면 쟨 누구야 하는 애들이 가끔씩 들어와 있어. 쟤 아무래도 우리 학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다니까. 그쵸? 어떤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 동기들 중에서 2022년 도성중학교 졸업생으로 찾는 애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뭐 별로 없었고요. 마지막 단원 답네요.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Hello everyone. 한 다음에 승빈아 얘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타임플라이즈. 뒤에서 뭐라 우글우글 해주네. I can't believe 말이잖아. 어?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 라면서 이제 좀 이따가 막 이제 틀어주면 이제 애들, 여자애들 막 뒤에서 막 웃는 애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지인이 옆에서 막 웃고 하하하 이러면서 웃고 있고. 야 왜 울어? 이제 네 꼴 안 봐서 얼마나 좋은데 막 됐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I can't believe it's time to say goodby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덕분에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 진짜 행복했다 이거면 나옵니다. 누구 덕분에 나의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줘. 됐습니까? 그래서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가능한 바람을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뭐 1학년으로 되돌아가서 이 여기에 있었던 그 these years를 over again live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I coul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But to start a journey where? To high school.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됐습니까? 그럴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됐습니까? 이렇게 글의 종류가 뭐였더라?
스피치 장소는 graduation ceremony 됐습니까? 졸업식에서 하는 졸업생 대표 스피치였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승빈이가 한 다음에 제가요? 어 왜? 어? 스피치 졸업생 대표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네 전화해야지. 학교에 전화하고 저 승빈이 아빠인데요 승빈이 꼭 하겠답니다. 뚜뚜뚜 오케이. 이제 사연에서 오겠지. 승빈아 너의 아버지 전화하셨는데 네가 꼭 해야 되겠다더라. 준비해라. 어때? 괜찮지? 아니요. 저 지인이 아빠인데요 꼭 시켜주세요. 뚜뚜뚜 오케이. 에나와 수호의 대화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얘기하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맞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바람을 표현할 겁니다. 됐습니까? 에나와 수호의 대화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에나가 먼저 말하는데 뭐라 그런 것 같아요? What happened?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What's wrong? 로 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You don't look good.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그랬더니 에나가 뭐래요?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이 부분 뭐죠? 중요한 부분이죠?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그랬더니 수호가 하는 말이 Yes,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나가 말하기를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그랬더니 수호의 반응이 Do you mean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Gift 해도 되겠죠? 웃기겠다. 그렇죠. 앞에 뭐 상사 하나 있는데 집중해서 변호사 전화보는 거야. 그렇죠. Focus on the present. Okay.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뭐란다? Yes, exactly. People say,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Okay, 그랬더니 수호가, See,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이런 말 들으면 좋겠죠? 싫어요? Hey.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전화해. 지인이가요 이러던데요? You are as wise as your grandma. 아, my grandma.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what's wrong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Do you don't look so good. 뭐, 지금 이제 보니까 애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됐습니까? 건강은 괜찮지만 다른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You don't look so well이 아니고 You don't look so good으로 한 거죠.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You don't look so well이라고 했겠죠. Okay,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뭔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이러한 감정, 일대 수호의 감정은 R로 시작하는 그 감정이죠. 그렇죠? R로 시작하는 그 감정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R로 시작하는 그 감정이죠. 아니면 뭐 S로 시작하는 그 감정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런데 이제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뭐 이 문장은 생략된 거 보이시죠?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생략 찾아주시고요. 됐습니까? 너는 네가 지난 주말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니? 뭐 이런 뜻이죠. 아, 두염이. 끊어 이렇게 해보면 어디에 뭐가 생겼는지 딱 보이죠. 됐습니까? 했더니 Yes,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뒤에 생겼던 말 뭐 뻔하게 보일 거고 25대 신고 왔냐 뭐 다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 왜 I hope이 아니고 I wish를 썼냐? 그리고 I wish를 썼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너 항상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만 돼. 오케이. 상대방에게 뭐 하기? You should blah blah. 충고하기죠.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충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배웠었죠. 됐습니까?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얘가 이제 live for today를 해석하면 오늘을 위해서 너는 항상 살아야만 해 이런 뜻이니까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뭔 뜻인지 모를 수도 있는 모양이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주요 표현 나옵니다. Do you mean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너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니 내가 과거는 잊고 현재에 집중해야만 한다. Focus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건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생략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라고 그랬고요. 동사의 형태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생략을 찾아내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on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휘 파트 할 때 했었죠. 그렇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P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예, P. 글쩍글쩍. 됐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C로 시작하는 거 배웠잖아, 그렇지. 집중하다. 그렇지. P로 시작하는 것도 배웠고, 그렇지. 복습했으니까 다 기억나겠지 뭐.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프레젠트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Yes, exactly.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구나.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이런 거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people say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속담이라든지 idiom 같은 것들 집어넣겠죠.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And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예, 여기 gif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겠죠?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뭐 why 나왔으니까 문법적으로 이 앞과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거 됐습니까?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걸 넣고 나서 내가 뭘 하자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런가? by 블라블라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by 블라블라. 됐습니까? 그치? 괜찮아! 멱살 쥐고 흔드는 기분인데? 승빈한테 시킬게. 오케이. Now I see. 이제 알겠다.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너 정말 좋은 표현들 많이 알고 있구나.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너 우리 할매 같이 똘똘하네. 현명한 할매 보고 똘똘하다고 안 모르겠네. 뭐 많은 거 알고 있네. 됐습니까? You have로 바꿔볼까?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를 you have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그쵸? 가능하죠? 맞잖아. You have로도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를 you have로 같은 표현 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냐? 이 녀석의 다른 품사 형태를 알고 있냐?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뭐래? 그렇죠. 이 단어의 다른 품사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써 먹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상대방의 표현이 안 좋아 보니까 What's the matter? 썼고요. You don't look so good. 했고요. 네, 그래서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지난 주에 수어가 뭐 했는데? 축구 시합을 했는데 뭔가 잘 된 것 같다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얘 지금 기분은 어떤 기분이야? 쏘리 하죠? 또? 리
regrettable 한 상태죠. Okay, sorry, regrettable. 어떤 후회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의 심경 변화. 처음에 어땠다가 regrettable 했다가 달라질 수 있겠죠, 뒤에는. 됐습니까? 누구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애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regretful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의 생략된 말은 넣어서 읽어볼까요, 승빈? 너는 네가 지난 주말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 맞냐? 이거죠. 여기 당연히 뭐겠다. 뭔가가 생략됐는데 얘가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두 문장 분리. Do you mean the game? 더하기 and you lost the game. 됐습니까? 당연하죠. Lose the game. Win the game. 만약에 you lost at the game이면 여기에 where가 생략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생략된 거는 뭐다? which 또는 that이죠. which you lost last week. 네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do you mean the match 해도 되겠죠. 더 위에는 soccer match라고 나와 있습니다. do you mean the match you lost last week.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 맞니?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wish I could.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지는데 잊혀지기를 바란다. 근데 불가능해, 못 잊을 것 같다. Unforgettable 하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좋아서 unforgettable 한 거야? 안 좋아서 unforgettable 한 거야? 안 좋아서 unforgettable 한 거죠. Unforgettable, 어떤 잊을 수 없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regrettable 후회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I wish that I could forget about the soccer match last week, but I can't. But I can't forget it. I can't forget about it. But I can't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the match I lost last week. 지난주에 졌던 시합을 잊을 수가 없다. Regrettable 하다. 됐습니까? 후회된다. 아씨,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됐습니까? 얘 마음속으로 I wish I did well 이러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얘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어? I wish I had done well 이라고 하겠죠. I wish 가정법 뭐 써야 돼?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그쵸? I wish I would have won the game 이라고 말하고 있겠죠. 다음 중 여기까지 대화해서 수호가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만한 말을 고르세요. I wish I would have won the game. 네? 또는 I wish I had done well. had 플러스 pp. 네? 됐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언제 바란다?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언제 바란다? 언제 잊을 수 있기를? 현재 잊을 수 있기를. But I can't. 그러나 언제 못, 그렇죠. 이 부분 but부터 시작해서 뭐를 사실 쓴 거야? 직설법 현재를 쓴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Okay,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그렇죠? 뭐 충고하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에게. How about, well, how about always, how about always, how about always living for today 해도 되겠죠. How about always living for today? 항상 오늘 위해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됐습니까? Why don't you always live for today? 됐습니까? 왜 너는 오늘을 위해 살지 않는 거니? 이런 것들 옛날에 다 배웠던 거죠. Why don't you?
아닙니까? You should. How about doing? Okay. 그래서 do you mean that 생각됐고요. I should forget the past. 내가 현재는 잊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잊고라는 이유는 I should죠. forget한테 물어보면 되죠. 야, 나 왜 이렇게 생긴 거지? 야, 가서 forget한테 물어봐. 그래서 do you mean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내가 과거는 잊어야만 하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됐습니까? focus on. 바꿔 쓸 수 있는 거 C로 시작하는 concentrate on. I should concentrate on the present. 그 다음에 I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I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I should concentrate on the present.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됐습니까? 내가 현재에 집중해야만 된다는 얘기니. 됐습니까? 여기에 present는 여기서는 현재란 뜻이죠. 뭐 그 외에 선물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be present at의 뜻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be absent from. 됐습니까? 그러면 absence는 뭘까? 그렇죠. 결석, 부재. 됐습니까? absence는 앞만 봐도 명사인 것 같죠. absent는 형용사고요. difference, different, inconvenient, inconvenience. 됐습니까? Okay. Yes, exactly. That's exactly what I mean.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란 말은 뭐 하고 뭐 해라. 뭐 하고 뭐 해라. You should forget the past and concentrate on the present. 네, 과거는 잊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People say 어제는 과거,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알 수 없고. And today is a present.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present 또 오면 이 present의 이번의 뜻은 선물입니다. 됐습니까? People say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present. 오늘은 선물이다. 됐습니까? 오늘은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됐습니까? Okay. That's why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다. That's the reason it's called the present. Okay.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은 얘가 인칭 대명사고 that's why that's called the present가 된다는 얘기는 인칭 대명사고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present죠. 됐습니까? That's why present i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왜 이렇게 놀래?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는 is called 앞에 있는 present는 무슨 뜻이다?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present는 무슨 뜻이다? 현재죠. 여기에 있는 present는 선물.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현재가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됐습니까? That's why present i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present is called the present가 present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한 영어로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것이 present가 present라고 불리는 이유야. 근데 각각의 present의 뜻이 달라진다고요. 현재가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야. 됐습니까? 그다음 이제 승빈이 할 차례죠. bye people이겠지 뭐. 됐습니까? That's why present is called the present by people. 현재가 선물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야. 그럼 by people 왜 했는지 알 테니까. That's why call 그렇죠.
people call present the present. 1, 2, 3, 4, 5. 5-1이죠. 됐습니까? That's why people call present the present. 사람들이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됐습니까? 5형식의 수동태입니다. It is called the present by people은. 오케이. 아, 이제 뭔 소린지 알겠다.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애초에 do you mean이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explain 해줘서 알겠으니까 now I know가 아니고 now I see 잘 알 거고요.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너 그렇게도 많은 훌륭한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You have as you have as you have as much as much wisdom as my grandma. You have as much wisdom as my grandma. 너는 나의 할머니만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됐습니까? You have 했으니까 wise는 명사형인 wisdom이 되면 되겠죠. 원급 비교죠. 만큼이나 많은 현명함을 보유하고 있다. You have as much wisdom as my grandma.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수호 표정이 이렇죠? 됐습니까? 맞박에 수호라고 적어주고요. 됐습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애나가 먼저 뭐라 그래?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안 좋아 보인다. 뭐가 문제니? 그랬더니 I'm still thinking about. 계속 여전히 생각 중이야. 뭐에 대해서? Just about our second match last week. 지난주에 있었던 축구 시합이 자꾸 생각나. 그랬더니 네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맞고. 잊고 싶은데 but I can't. 잊을 수가 없죠. Could you forget about it but I can't. I wish 가정법학. 잊고 싶으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설법 but I can't 뒤에 있고요.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자, 여기서부터 이제 what do you mean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I wish는 여기서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배웠던 거 먼저 나오고 이제 첫 번째 거 하려고 슬슬 시작하죠. 됐습니까? You should live for today. 오늘을 위해 살아야만 돼. 그랬더니 이것도 못 알아듣고 수호가. 그러니까 축구도 졌지.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됐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and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현재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뜻이니 맞아. 딱 맞아. 어제는 뭐고 내일은 뭐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이유다. 이 이전과 육과에서 배웠던 주용법 써먹으려고 나옵니다.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그게 present가 present라고 불리는 이유야. 현자가 현재의 동의어가 선물인 이유야. 이쯤 되겠죠. 현재의 동의어가 선물인 이유야. 아, 이제 알겠고 훌륭한 표현들 많이 알고 있고 너는 할미만큼 현명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봅시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애는 애나였더라, 수호였더라. 그래서 수호 표정 보고 두 마디 하죠. 뭐가 문제니? 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You don't look so good. 됐습니까? 딱 계속 생각 중이야. 무엇에 대해서? 그 축구 시합에 대해서. 언제 했던? 지난주에. 됐습니까? 그래서 I'm still thinking about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됐습니까?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그래서 네가 이거 들어있는데 뭐 생략돼 있죠? 이거 들어있는데 네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말하는 거 맞니? 됐습니까? 근데 이번엔 매치 안 쓰고 게임 씁니다. 그래서 Do you mean game you to last week? Do you mean the game that you lost last week?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잊고 싶은데 못 잊겠다 라는 바라는 거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잊을 수 있기를? 현재 잊을 수 있기를. 그러나 현재 잊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forget about it. 됐습니까? I can't forget about the game. I wish I cou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너는 항상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상대방에게 충고하죠, 에나가. 그래서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수호가 이것도 못 알아듣고, 너는 내가 뭐는 있고 과거는 있고, 그렇죠? 어디에 집중,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넌 이런 말 하고 싶은 거니?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하는 거니? 그랬더니 맞아, 정확해, 사람들이 말해. 그렇죠? 어제는 뭐다? 역사고, 그렇죠? 내일은 미스테리고,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것이 뭐다? 그렇죠? 이유인데, 그것이 뭐라고 불리는 이유?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문법적인 것도 있었죠, 이전 과에서 배웠던. 그래서 yes, exactly. People say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That's the reason present i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는 알아먹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알고 있다. 많은 훌륭한 표현들을. 너는 우리 할매만큼 와이즈하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나는 알아듣겠다. Now I see you know many great expressions.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됐습니까? 너 우리 할매 같다. 그렇죠? 애나 표정이 안 좋아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했더니 프로그레스 체크인데, 일단 빈칸은 다 채워봅시다. 됐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채워보겠습니다. 아니다, 다음 시간 하자. 오케이,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렇게 더 누르면 끝나겠죠. 그러면 시험 준비 너 해갖고 오면 되겠지? 다음 시간에? 그렇죠? 저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선생님 아니거든요. 지금 지인이 눈이 어떤지 알아? 지인이 이렇다니까? 뭐라는 거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